사무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물총 발사!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덥다며. 시원하게 해준 거야. 근데 난 하나도 안 더운다. 너 혼자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덥겠지. 그러면 세숫대에 얼음 가득 담아서 발 담그고 계곡 ASMR 튼 다음에 능이 백수 콜? 당연히 콜! 잠깐만, 근데 사무실에서 발을 어떻게 담가? 그렇게 더운 에어컨 틀어. 너티야? 너티야? 아 너티야? 에어컨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이 크레온 가스가 사용되어가지고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몰라? 자, 그럼 재민기를 만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면서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야. 아무리 선풍기가 전력을 조금 소비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다고. 그리고 재빈기는 시끄럽기도 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너무 어렵잖아.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다리. 아, 여보세요? 야, 어디서 전화해? 아, 이렇게 더운 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체감 온도 낮추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답답한 넥타이는 서랍 속에 넣어두시고 가볍고 얇은 소재로 옷차림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은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무실 체감 온도도 다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쿨비즈. 한수원의 쿨한 행동입니다.